어, 일단은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방송에서 처음으로 오픈하는 건데. 아, 씨발 새끼고 존나 미안하게 그. 아유, 이제 지내.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어. 어, 일단은 저 어, 오늘 박컷에 오늘 또 예, 박컷에는 저하고 이제 어 입사 동기입니다. 팝콘TV. 야가 원래는 방송을 할 아가 아니었어. 원래는 렌트카를 하면서 렌트카 소장, 야가 소장이었으면서 야가 드리프했거든. 근데 내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씨발놈이 갑자기 이제 어 갑자기 이제 어 이제 내 친구로 이제 나왔는 거야 방송에. 니도 솔직히 맞다니까 그거는. 원래 야가 그 저 앞에 마당에 야 렌트카 차차만 해도 20대 이상 있었어. 나와가지고 이제 내 방송에 나오면서 갑자기 렌트카를 다 처분하더라고. 렌트카를 싹 다 처분하더라고. 그러더만 갑자기 방송을 하더라고. 내 방송에 몇 번 나오고 하니까는. 이번에도 징역에서 나한테 편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 방송 안 할란다. 어, 나 이제 진짜 방송 안 할게다. 내 장사 할게다 호나. 그래서 아 저 똥 하나 이제 가는구나. 어 이만 굿바이 하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씨발놈이 방송하고 있네. 두 번 다시 안 한다고 장사한다더만은 개새끼가. 나오자마자 방송하고 있대. 어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이제 안에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허세하고 이제 어 조금 더 그 안에서 또 정을 좀 많이 나눴죠. 예? 편지 많이 주고 편지로 많이 웃었거든 또 어? 편지에 내가 또 징역이 있을 때 어. 내가 먼저 들어갔다 이거 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포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여포한테 연락하기가 미안스러운데 그래도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같이 징역이 있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연락을 먼저 했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당시는 굉장히 미웠는데 징역이 갖고 있다 보니까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어 눈 녹듯이 다 녹더라고 마음이. 근데 어제 보면 여포하고 나하고 징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포가 마음을 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먼저 편지가 오기 사람이 힘든데 사회에 있었으면 못 만났지. 못 만났지 맞지. 그래도 여포한테 미안하고 고맙더라고. 여보니는 징역이 있을 때 어. 제일 힘든 게 뭐였노? 어머니 돌아가신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때는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어, 보내달라는데 안 보내주는 거야. 보내달라는데 안 보내주고 엄마가 돌아가셔야지만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편지밖에 없어. 편지를 쓰는데도 빠른 등기로 보내는데도 그게 나가는 이틀 걸려. 엄마는 어 너무 위독하고 한데 내가 편지를 보내갖고 방송 아무도 키지 마라 그리고 아무도 부르지 마라 소문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부르지 마라 내 혼자 엄마 상 치를 수 있게 해도. 근데 내가 약속을 했거든. 어 밖에서 방송 킬 일 절대 없습니다. 아무도 킬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혼자 제 어머니 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몇몇 BJ들이 방송을 켰지. 그래서 나는 3시간 보고 왔다. 그래서 그게 너무 원망스럽고 한스럽지만은 내가 그 안에 없었으면 내가 그 안에 안 갔으면은 그런 일이 있었겠나. 그때 생각하면 여포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 진짜 진심으로. 저도 오늘 솔직히 형님들 여포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살짝이 좀 긴장이 되더라고. 여포는 뭐 여포하고 지낸 지가 10년이 넘어오니까 여포는 편한데 여보 방송이 나오려니까 어디서 부담도 가고 맞지? 어, 좀 그렇더라고.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여보 옆에서 케미를 잘 맞출 수 있을까? 와 그런 신경이 굉장히 많았다. 네 내한테 섭섭했던 거라든가 어? 여보는 이렇습니다라는 거 내가 입 안 막을 테니까 여기서 속 시원하게 다 틀고 가봐. 여보는 이렇다. 여보는 마음이 깊고 진짜 괜찮은 친구인데 좀 소심하고 내가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다. 아니 야는 좀 자기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억수로 경계를 해. 어 경계를 해. 자기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도 경계를 하고 어 약간 자격지심 같은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자격지심 오케이. 인정. 야, 그런 게 있어. 인정.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난 그게 조금만 고쳐졌으면 좋겠어. 어, 조금 둥글게. 어, 일단은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방송에서 처음으로 오픈하는 건데, 뭐 이제 유튜브 보고, 어? 유튜브 보고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뭐 이모형 입고로 되고 이제 혼자가 되니까, 여자들한테 카톡이 많이 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근데 제가 답장을 잘 안 해요.
안 해. 안 해. 나는 일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났지. 뭐, 나이트 이제 가가지고 룸 잡고 막 그냥 무게만 잡고 있어. 여자한테 말 걸 줄도 모르고. 전나 약간 그 이제 나쁜 남자 스타일로 이러면서 나중에는 지 혼자 막 꼬라지 꼴값 다 들거든. 내 안 보이는 데서. 네. 인마는 이제 우리끼리 같이 이렇게 어 그래 몇 살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잔 묵는데 무게 봐자면서 그 여자 보고 뭐라 한줄 아나? 사람도 안 보이나? 와 그러면 같이 노는 나도 있잖아. 개새끼 분위기가 싹 달라. 이 깡패도 알고 있다니까. 뭐 오빠 사람 좋아 보이나 이러면서 이 사람 개그지수고 이제 요즘에는 좀 바뀐 새끼야. 근데 진짜 네 얼굴만 보면 존나 웃기다. 어, 왜? 아 그래 좋다. 어. 우리 여보 좋다. 옛날 생각 많이 난다. 진짜. 사실상 허세 같은 친구 내 네 자존심 상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다. 허세 재밌거든 솔직히. 얘들아 방송 보면 너도 알 거야. 야 말 잘하고 진짜 웃기고 어 잘한다 잘하는데 어 솔직히 솔직히 나오기 싫었지 오늘. 어디 여기 어 방송에 여기 옆으로 포장마차에 나오기 싫었지. 싫은 것보다 부담스러우지. 내가 싫어서 뭘로 하겠나. 맞지. 자 한마디 형들한테. 형님들 저는 우리 여포하고 옛날에 참 안 좋았던 기억들도 있는데 오늘 기분 좋게 풀고 여포하고 더 쫀득쫀득해진 이런 마음으로 더 파이팅 해가지고 저도 열심히 하고 여포 많이 도와주고 여포인데 맞지. 도와주고 우리 같이 잘 지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